왜냐면 그 나중에 뭐 그 언제 한번 어디 이 공법 선생하고 중개법 선생이 뭐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거의 다른 것 같은데도 뭔가 매치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개사법 선생이 실수를 한 거야. 그 자기 중개사법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학생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공법 선생한테 가서 또 따지는 거야. 중개법 시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 선생이 열받아갖고 중개사법 선생하고 같이 통해갖고 뭐 개새끼 선생님 막 싸임이 돼갖고 어 그 하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강의를 못하고 누가 하나가 나 못하겠다고 막 마이크 씹어던지고 막 가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그다음에 그 얘기 듣는다부터 그 제 과목이 아닌 다른 질문을 받으면 그 알고 아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또 그 우리 훌륭한 또 우리 민법 선생님께서 또 왜 교수님은 또 그렇게 쓸데없이 얘기했냐고. 아니 왜 이제 저 새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서 그 제가 본 문장은 거기는 딱 신축에 관한 얘기만 저기 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민법이 무슨 일이 있어요? 목요일 날이에요? 아, 그 일주일 기다리셔야 되는 건 있어 지금. 아, 그 생각하시면 돼. 자, 여러분 거기 등기절차 총론 얘기입니다. 총론 얘기인데, 총론 얘기인데 우리가 총론에서 총론에서 이제 아까 그랬어요. 이 그 등기법에서도 이 등기에 대한 기본 모든 총론 있죠. 앞에 등기 의의, 기능, 등기 대상, 등기 종류 뭐예요? 등기의 유효권 효력 있죠? 그래, 유효권 효력은 별개, 그건 판례니까. 판례니까 뭐예요? 무권 대리인 하면 유효. 무권 대리인 하면 뭐라고? 유효.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인간 명이 위조가 돼도 뭐라고? 유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중간 세약 등기는 뭐라고? 무효. 이런 식으로 뭐예요? 판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무슨 이론과 상관없으니까 그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지웠지만 구분 건물 등기부 한 7가지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지금까지 배운 총련 중에서 뭐만 가져오는 거야. 등기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하고, 공유지분이 등기,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이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종류에서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있죠? 그거 끄집어 이제 가져오고,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판례를 외우고, 이제 지금 이제 등장하는 여기서 이제 등기조사 총론에서, 자, 신청 적격하고 뭐예요? 신청이 있죠? 특히 그런 게 중요하니까. 네, 그걸 이제 봐갖고 이제 뭐예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 등기, 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각종 권리들 이제 공부할 때, 객체부터 보고, 자, 이제 신청인 보고, 그거 보지 않죠.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보통 뭐 신청조차 총론에서,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가 뭐예요? 이걸 원칙으로 해요. 당사자가 뭐에 오는 걸 받겠다는 게, 신청에 오는 걸 받겠다, 신청에 오는 걸. 그 당사자 신청주의고, 관공서 뭐라고, 촉탁을 원칙으로 해요, 촉탁을. 그 우리가 뭐예요? 관공서는 촉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당연히 뭐예요? 주체로서. 자, 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뭐 해줘야 돼? 빨리 받으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빨리 받으려면, 빨리 뭐예요? 빨리 촉탁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뭐예요? 국가가 뭐 어디 건물 짓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득한다 하게 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고, 뭐예요? 법무사 시켜서 대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국가기관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지적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 직권으로 등록하지만,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늘 받는 걸 원칙을 하는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이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법은 4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를 줘줍니다, 1개월에. 무슨 등기를? 부동산 표시 변경을 1개월까지 하라고, 의무를 줘준다, 1개월까지 하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1개월의 의무를 지체해도 과태료는 없어요. 그래서 멸실 등기나, 자, 이 논에다가 집을 져서, 자, 아니면 토지를 뭐예요? 자, 이 땅을 분할해서 면적이 달라지면 표제부고 치라고 1개월의 의무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은, 자, 이렇게 부특법은 며칠의 의무, 60일의 의무를 주겠다, 60일의 의무. 무슨 등기를?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60일까지 하라고. 대부분 뭐예요? 이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이전 등기가 답으로 잘 등장해요. 자, 보통 뭐예요? 매매는 반대, 계약 맺고 있죠? 매매 계약을 맺으면 반대급부, 잔금 지급부터 60일까지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에 발생한다부터 60일에. 왜 증여는 계약 효력에 발생하냐면, 그냥 단순 증여는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 계약 맺는다부터 60일에. 왜? 계약 맺으면 효력이 생기니까. 근데 사인 증여는 그 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겠죠? 돌아가셔야지만이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전 등기 할 때, 매매는 반대급부가 아닌 납부 60일, 증여는 효력에 발생한 날 60이죠? 그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 일부터, 사용 승인 뭐예요? 일부터 60일까지, 자,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일부터 60일까지 한다. 이게 O 같아, X 같아.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축 건물 짓고, 건물 짓고,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일부터 60일까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O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느낌만. 이게 말하기 싫으면 그냥 입모양만 얘기해봐. X 같아? 그래, X야, 이거. 왜? 사용 승인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 2017년도에 이 건물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받았어. 근데 지금 2019년도야. 근데 뭐야? 내가 신축 건물 갖고 있는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럼 내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죠? 그 보존 등기를 사용 승인부터 60일까지면 내가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서? 여기로 가갖고, 2017년도에 가갖고 거기서 보존 등기 마치고 와야 되잖아. 말도 안 되지. 절대 이게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부터 60일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에 뭘 맺었으면, 계약을 맺었으면 이게 언제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왜 건물 졌으니까. 그때부터 60일 이내 하고, 건물 짓다 말고 남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건물 다 짓고, 자, 이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대 있죠? 그때부터 60일이니까. 자, 근데 왜 여러분 이게 헷갈리냐면, 무슨 단어가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이거. 이 사용 승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응? 절대 보존 등기는 사용 승인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언제 하라고? 남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계약 맺은 날부터 며칠까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60일까지 하고, 그렇지 않고 건물 짓다가 건물을 2층 줬는데 아직 안 줬는데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건물 다 짓고, 자, 뭐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때, 자, 이 대장도 만들어지고, 자,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이다. 자, 이해만 해주자. 그 다음에, 그 예외가 뭐냐면 등기관이 뭐가 있고, 등기관이 직권이 있고, 자,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직권은, 자, 조금 이제 각종 권리 배울 때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자, 이 신청할 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절대 우리가 말로만 포장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이 아닌 게 우리의 시험 문제 등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본 거, 많이 들었던 거 있죠?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등기 명령이라 하는 게 있죠? 말만 명령이지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촉탁 등기다.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다. 진짜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촉탁 등기예요. 그다음에 가등기 공부할 때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이 있어요. 명령. 자,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자, 말로만 명령이지 뭐라고?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 명령 정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내가 시험 지문에 봤는데 가처분 뭐라고 나오면,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면 이건 당연히 뭐, 이건 촉탁 등기야. 근데 가처분 등기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쓰였어요? 이거 명령이라고 쓰였죠? 이 명령은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 잘 나오니까 하여튼 그 꼭 뭐예요? 꼭 이 뒤에 뒤에 그 암기반 거 요 노트 뒤에 있죠? 요 뒤에 몇 페이지에 여기 여기 37페이지에 그 위에 그 처분 제한 등기 가처분 들어간 18번 있죠? 위에 18번. 그 37페이지 18번 있죠?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나오죠? 그건 꼭 외워야 돼. 그건 꼭 그게 한 문제니까. 그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그래서 그건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단독 신청에서 가처분 등기 후에 실효된 권리만수 단독이고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이라 써 있죠? 그래, 그거 꼭 좀 외우셔야 돼. 그게 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그거를 안 해오면 한 문제 틀리고 그걸 외우면 한 문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직권과 명령이라는 게 이제 예외가 있다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뭐 신청행위 우리 유효요건 자 한마디로 뭐냐면 네 살 먹은 아이가 의사능력이 없는 아이가 뭐예요?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 등기를 받아줬다는 점. 자, 그러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예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유예권에서 배운 거니까, 중요한 게 거기 그 신청 적격, 쌍가루 3번이 중요해요. 별표 드시고. 그 쌍가루 3번 중요하다. 신청 적격.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뭐라고?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니까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에 이 법인은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이자로 끝나는 거 있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미성년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예요? 맛이 같든 맛이 안 같든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니까 절대 무슨 어디 흔들면 안 돼 이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있죠? 그래요. 하여튼 무권리자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뭐가 된다고? 자자로 끝나거나 인자로 끝나면 다 뭐가 된다?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죽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 가능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이 비법인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인격 없는, 자, 인격이 없는 뭐라고? 사단과 뭐라는 얘기예요? 사단과 재단이다. 그럼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우리 시험 문제 등장했던 게 등장했던 뭐예요? 우리가 종중 있죠? 종중. 뭐가 있어요? 종중 있죠? 종중. 그 다음에 문중 얘기는 뭐냐면 종중보다 규모가 작은 거예요. 자, 김해김씨 하면 종중이고 무슨 파 무슨 파라죠? 그런 얘기들 무슨 파 무슨 파라죠? 그게 문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한, 자, 6년 전에 나왔던 게 뭐예요? 아파트 입주자. 이 대표의 있죠? 대표의.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비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대표의 명의로 누가 그 대표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자, 물론 친목회 동창회 다 비법입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은 그 명의로, 비법인 김혜김 씨 그 명의로, 자,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해줬으니까 누구는 그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는,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예요? 뭐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단지 대리로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등기로 신청할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그 88페이지 자연인 법인 아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오죠? 그 세 번째 출치입니다. 뭐라고? 비법인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일을 뭐만 한다는 게 등기를 신청한다 쓰이죠? 그러면 일단 아예 뭐예요? 아예 비적격자 하게 되면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리는 자예요. 그 못 올린 자가 첫 번째가 뭐라고? 태아입니다. 태아. 태아죠? 어머니 뱃속에는 태아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왜?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리려면 이름 아래 그 번호 써야 돼. 주민등록번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법에서 뭐예요? 지정받은 이 등록번호라고 하는 걸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자, 사립학교 나오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는, 이 사립학교는 절대 학교 명의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왜? 학교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인격자가 아니라 인격자가. 인격자가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된다.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는,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 법인이 있죠? 학교 재단 법인. 그러니까 가능한 건 사람 아니면 법인이니까 누구 명의로 하라는 게 학교 재단 법인 뭐예요? 법인 이 명의로 해라. 이제 그, 그죠? 근데 옛날 시험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는 그건 뭐예요? 자, 인격자가 아니다. 백두재단이 인격자지 압록고등학교 명의로 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물론 그래서 자, 학교 명의 무조건 없다야.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도 없다야.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도 없다. 이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니까 인격자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부상의 민법상 조합이라 못 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상의 조합은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있죠? 그건 인격자야. 왜?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조합이란 말을 아무 때 써도, 농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이란 단어를 써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근데 무슨 조합은 안 된다고? 민법상 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할 수 없다. 조합 명의를 안 되니까 조합은 뭐예요? 전원 명의를 하라는 거예요. 전원 명의. 이 조합원 전원 명의 하는데, 이 조합원 조합원이 만약에 3명이라면, 자,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 무슨 명의로 하라는 겁니까? 합의 명의로 등계된다. 무슨 명의로? 합의 명의로 등계된다. 합의. 그러면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합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우리,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민법상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탁 등계할 때 있죠? 신탁자가 여러 명일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수탁자가. 남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공유를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겁니까? 합의로 하라. 합의. 어? 합의가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협동조합은 등기부상에 합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그러면 틀리고, 왜? 특별법상의 조합은 법인체니까 그냥, 야, 만약에 농민들이 농협의 돈을 빌리면 그 농지에 뭐예요? 을구의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주식회사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조합이란 말을 써 있어요. 근데 무슨 조합이 안 된다고? 민법상 조합은 어떠한 경우도 안 되니까 민법상 조합 없다. 학교명이 없다요. 없다니까 이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조합은 뭐예요? 전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이렇게 써놨죠. 근데 우리가 국가주방자치는 가능한데 읍면이동 안 돼요. 명의가 될 수가 없다. 자, 누구 명의를 하라고? 시, 군, 구, 도까지는 가능하다. 네, 도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예컨대, 지방의 국립대학은 법인화가 안 된 국립대학은 소유권자가 국입니다. 국. 어? 국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세종시에 있는 그 초등학교 있죠? 여기 오다 보니까, 오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이쪽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 건너서 저쪽 아파트로 들어가던데? 안에 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엄마가 아이 막, 그 신호등 건네주면서 이렇게 막 애가 저쪽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지금 방향이 어디 방향이야, 지금? 하여튼, 그 지금 여기, 하여튼, 이렇게, 그 청사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청사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쪽 아파트 도로변으로 양쪽 나눠져 있잖아요. 아이가 도로를 건너갖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 학교가 있는 것 같아. 있죠, 하나? 많아요? 아, 그래. 아파트마다 하나 있어요? 근데 아파트마다 하나 있는데 없는 아파트가 있었고 이쪽 넘어서 가는 것 같더라고, 학교를. 응? 응. 지금 사시는데 그쪽은 학교 없죠, 안에? 건너가는 거죠? 아,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되게 말을 어렵게 했구나, 지금. 응? 하여튼 건너가서 아파트 안쪽에 학교가 있어갖고 그 엄마가 애틋하게 막 애를 신호등 건너서 애를 데려다 주고 그 아파트 입구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다시 건너와서 애가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주고 아이는 또 엄마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내가 너무 정겹게 보여갖고 그 가는 길을 멈추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저렇게 어렸을 때는 애틱하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생만 되면 끝나는 게 중학생만 되면 끝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러면 그 학교는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세종시가 소유권자라는 게 세종시가 소유권자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시군구도까지는 가능한데, 어디는, 예컨대 종촌동 뭐예요? 종촌동 주민센터는 소유권자가 시지, 동이 아니라니까요. 이 읍면리동은 지방자치가 아니니까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린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이 동이라고 니라고 하는 뭐예요? 행정구의 명칭, 예컨대 종촌니였을 때, 자, 이 주민들이 뭐예요?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비법인 단체가 됐다. 비법인, 친목회. 그래서 뭐예요? 자, 이 친목회 명의를 정하는데, 정할 게 없어서 뭐라고 정했다는 게 이거 종촌동이라고 이렇게 종촌동 뭐예요? 친목회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 종촌동은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됐으니까 비법인 명칭이 됐으니까 그 명의로 등기가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그 맨 아래 그 88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등기인청 적격에서 인정 그리고 있죠.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은 등기부상의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 쓰고 동명의로 농민들이 설립한 법인 아닌 사단 나오죠? 그 법인 아닌 사단 아래다가 그 친목회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뭐라고 이거? 친목회다. 있죠. 그러니까 이 친목회는 자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비법인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89페이지 그 공동인청 있죠? 별표합니다. 근데 거기 별표하지 말고 밑에 의무자 권리자 있죠? 의무자 권리자 그 아래 보면 맨 아래 보면 가등기, 본등기, 그 밑에 세 개 있죠?
요 세 개에다가 이렇게 세 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세 개에다 베펴 놓습니다. 자, 밑에 뭐라고? 가등기한 본등기, 그 다음에 채무변제는 저당권 말소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가로 열고 저당권 연대 써있죠? 그 세 개가 중요해, 세 개가. 그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 세 개만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보자. 왜? 이제는 이자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자가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갑에서 을로 잊었는게 할 때는, 갑을 잊었는게 하죠? 이렇게 잊었는게 할 때, 이때 뭐 이때, 자, 누가 매수자가 걸리자고, 매도인이 무자고, 그 다음에 이 환매등기 할 때는, 누가 이 원매도자가 환매등기 환매권자죠? 예, 환매 특약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이 뭐예요? 원매도자가 걸리자고, 매수자가 무자고, 이런 거 이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는 이제 삼자가 문제, 삼자가 문제.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자가 문제다. 그래서 일단 누가 분명히 뭐 시험에 등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법 23조에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누가하고 누가하고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뭐예요? 권리자하고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서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자, 명시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는 공동이니까 그 법에 나오는 그 용어를 있죠? 그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공동 신청이 아닌 거 골라라. 다음 중 뭐예요? 단독 신청이 골라라는지 그렇게 문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누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의무자 권리자는 단어가 나오니까 다음 중 의무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권리자가 아닌 거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삼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자를 따져보면 자, 갑과 을이 뭐였어요?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이제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거 1-1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전됐다는 게 병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병이란 사람이 을의 저당권을 이전받았죠? 그럼 이전받았을 때 이 병은 뭐예요? 갑한테 그 승낙서를 받아서 갖고 있어. 등기세 낸 건 아니야. 왜? 병이 얘한테 뭐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려면 내가 새로운 저당권자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자, 물권을 이전하지만 채권 양도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갑한테 뭘 갖고 있다고? 그 동의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얘 이제 병이 갑한테 돈 갚으라. 자, 요구하게 되면 갑이 얘한테 병한테 돈을 갚고 돈을 갚았으니까 이걸 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부기등기 말소하면 주등기 살아나니까 절차상 뭐예요?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항상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1번에서 이렇게 예, 지상권이 설정됐죠?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소유권자 갑하고 이 지상권자하고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존속이 끝나면 이게 소멸됐죠? 그럼 이제 둘이서 공동으로 이 지상권을 말소시키죠? 그럼 여기 부기등기가 있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니까 이거. 직권 말소예요. 근데 얘는 이해관계이죠. 왜? 얘한테 뭐 했으니까. 하여튼 이해관계는 돈 빌려주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빌려준 거? 돈 빌려준 거는 다 누구라고? 이해관계이다. 그러면 조금 응용되는 문제가 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어놓는 게 갑이라고 돼 있고 여기다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갑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왔죠? 그 가압류를 했다는 건 지금 법정에서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돈 갚으라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를 이행하라고 뭐예요? 소송하면서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소송 중에 뭐예요? 나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다는 게 가압류 들어오면 이게 다 돈 문제야 이게. 에? 진짜 돈 금전채권이라니 금전채권.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대구에서 7살 먹은 아이가 그 엄마 몰래 엄마 몰래 그 아들내미가 몇 살이에요? 아 그럼 이제 아무 상관없다 지금. 애도 지금 어려요? 커요? 애가 없어요 지금? 아 근데 공부하는데 이상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올해 학교 하겠구나. 애가 없는데 공부 그럼 아 그렇지 애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면 요새 7살 먹은 아이가 불안해. 요새는 미혼 오사 그랬고 7살 먹은 놈이 엄마 저 엄마 지갑에서 그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와갖고 지가 시동 켜고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 따라간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 막 이 치기자치기자 하니까 열이 받아갖고 쫓아가갖고 뭐 그놈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마침 신호등이 있으니까 애가 다리가 짧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앞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쫓아가갖고 물을 탕겨오르니까 요만 아이가. 그러면 얘는 14세 미만이니까 뭐예요? 형법적인 적의를 안 해. 그 엄마가 그 차주한테 뭘 물어줘야 되고 부딪힌 거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그 법적 지식이 없어갖고 일곱 살 먹으려 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아닌 건지 알고 형사상 처벌 안 받으니까 째라식으로 나오는 거야. 외제차인데. 그럼 그 외제차 주인이 누구 상대로? 엄마를 상대로 뭐 해줘야 돼, 이제? 소송해야 됐지, 왜? 차 저기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감정. 이건 돈 문제, 돈 빌려준 게 아니지, 그건. 사고에 뭐예요? 손해배상 문제죠?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이제? 가처분 들어가겠지. 이제 가처분 보게 되면 머릿속에 무상해. 아,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하고 있구나, 지금. 소송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무슨 말 이해하죠, 지금? 내가 등기부를 딱 봤을 때 뭐가 들어가면? 감정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건 금전채권이야. 돈을 진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문제로 싸우는 거지, 지금 소송 중이야. 가처분이라 딱 써 있으면 뭐라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는 뭐 돈 문제는 아니고 무슨 다툼 문제, 손해배상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다툼 문제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냐? 돈 빌려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있으면 돈 빌려준 거야.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머릿속에 아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누구나 돈 빌려준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지금 이 지상권이 뭐예요? 말소가 됐으면 얘 이해관계이죠. 돈 빌렸잖아.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 무조건 무슨 등기는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니까 직권 말소할 때 뭐 말소할 때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니까. 그러면 뭐야? 당연히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게 그러니까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이 만약에 이전됐을 때. 이제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의무자 저당권 말소등기할 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인데 양순 의무자인데 무슨 등기 절차상 1번 주등기를 말소할 때 의무자는 양순 의무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권리자는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고 자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게 설정됐어요.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자, 넘어왔다는 게. 그러면 이랬을 때, 채무 변제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얘가 을 저당권을 안고 사면, 얘가 나중에 뭐야,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겠죠? 근데 병이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사면, 갑이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냐면 병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소유권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뭐예요? 전소유자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가등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무자 권리자는 다음 중 의무자인 거 권리자인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디에 그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끼어들어가요. 아니면 가등기 할 때 끼어들어가니까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세 가지만.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고 이렇게 가등기 해줬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 가등기 이후에도 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아까 저 가압류 이후에도 가처분 이후에도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왜? 소송 중이니까. 누가 승소할지 몰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3번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얘가 친구한테 팔았어. 그럼 얘는 뭐, 얘가 떨어지면 시험 시켜치기 가능하니까, 등기관이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걸, 자,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만약에 뭘 했다니까, 이거, 본등기를 하게 됐다니까, 본등기를. 그럼 이렇게 이전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양립이 안 되죠?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라니까, 이거? 치권 말살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무자가 아니에요. 말살당할 놈이 무슨 의무자예요?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얘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항상 누가 아저씨가 계속 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별표라는 대로 그 내용만 보자. 그 내용만. 그래서 어디 89페이지에 자 맨 아래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는 누가 중요하니까 의무자가 중요하니까 가등기 시 의무자 아저씨지 누가 아니라고 병 제3자가 아니다 봐두시고 바로 위에 채무 변제를 저당권 뭐 할 때는 말소등기에서 저당권이 소유권이 연됐죠? 소유권이 연됐으면 권리자가 중요하니까 거기 끝에 전 소유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현 소유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럼 바로 위에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이 연됐죠? 이때는 의무자가 중요하니까 거기 저당권 양손이 동그라미 치고 누가 의무자라고
양순이 부자다. 이 몇 가지만 외우자니까 양순이 부자니까 이 세 가지만 꼭 외웁니다. 세 가지만. 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90페이지에 뭐예요? 그 단독신청 나오죠?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 해두시고. 이거 외우자니까. 아까 그랬죠? 아까? 자, 어디 손가락 다섯 개 뭐라고?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섯 개 물권. 그 다음에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변경과 말소만 받으라 그랬고, 맨 처음에 객체는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단독신청은 이걸 외우라는 얘기, 이걸. 근데 이거를 이제 띄어다가, 이걸 외운 걸 이제 어디에 이제 뒤에 강론 배울 때, 이걸 강론 배울 때 머릿속에 이제 이걸 다 기억하고 있잖니, 이걸 단독신청이. 그 단독신청을 기억하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그 외우는 단독신청이 뭐예요? 판결로 뭐 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판결로 뭐 받았다고? 상속받았다는 게.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자, 이렇게 판결로 상속받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하고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는 게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뭐 해놓지? 신탁 해놓지. 그죠? 그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절차상 그 시험 문제 나와갖고 이 신탁 나오면 뭐예요? 저 왜 그랬죠? 신탁 탁탁탁탁 지치면 단독된다고. 신탁 등기는 항상 단독이야. 단독신청이 단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등기를 안 해주니까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은 뭐예요? 소유권 연계를 이행하라. 저당권 계약을 맺으면 저당권 등기를 뭐라고? 이행하라 라고 판결받죠? 그래 판결받고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상속 중에 우리가 뭐예요? 유증 그 다음에 사인증여 같은 거 있죠? 사인증여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 누가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승계해서 아버지하고 계약 맺은 을하고 계약을 맺 자, 등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매매 계약 맺고 사망하시면 병이 이 매매가 유효하니까 이 병이 을하고 공동하라는 거. 이게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에요.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다. 이게 공동이라 했어요. 공동. 자 그러면 유증은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 돌아가셨죠. 유증은 돌아가셨는데 왜 공동을 하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뭐 부실 등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셨는데 이 사망하시면 사망하시면 있죠.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변호사한테 뭐 했어요 이거. 내가 누구한테 집주겠다고 유언장 썼죠. 세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언장을 썼는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변호사가 몰래 이 사람 죽기 전에 이거 보여줬어. 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만이 자기가 빨리 중에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유언장을 본 순간부터 뭐예요? 어디에다가 집에다가 그 유증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밤마다 계속 바늘로 찍어 하면서 죽으라 하겠지. 그 꼭 그거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 말아야 돼? 그건. 큰일 나지, 그거. 그래서 변호사도 뭐예요? 그렇게 책임성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일사색 때 그 북한에서 아주 죽에서 내려와갖고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이가 지적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그래도 뭐예요? 저, 북에 둔 부인을 그리면서 혼자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재산을 뭐라고 국가가 기속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놈이 그 옆집에 살면서 아, 저 사람이 죽을 때 됐구나. 그래서 공문서 유지하고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유언장 같은 거 위조해서 만들면 안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국가가 뭐예요? 의무자가 돼서 자, 유언받은 사람이 진짜 그게 뭐예요? 유증을 진짜 받았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걸 그렇지 않고 이걸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큰일 나지. 그 뭐 여러 사람 죽습니다. 여러 사람 신문에 많이 나와. 요즘 뭐 있는 사람도 막 그 죽여갖고 무슨 저 삶아갖고 무슨 시체, 지금 시체, 유시, 시체 아직 안 나왔죠? 혹시 나왔어요? 아니 사체가 뭐 토막이 하나 뭐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그 DNA 검사돼갖고 확실히 검사하겠죠. 그 뭐지? 그 뼈가 나 소각창이 안 된 거? 아 근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아니 왜냐면 시체가 안 나오면 그 시체가 없으면 저 죄를 물을 수가 없어. 현행법이 그래. 시체가 있어야 되죠. 네, 좀 이상한 것만 알려주는 것 같아. 괜히 또 그렇다고. 아니, 그 여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삼고 막 그렇게. 아니, 밥 먹을 때 좀 안 주니까. 하여튼 우리 법상 뭐가 없으면, 그 시체가 없으면 버릇이 죄를 면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항상
이 죽은 사람이 들어오는 공동으로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 동네가 이쪽 청주인가 어디라면서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게 청주라는 얘기죠? 제주도고, 그 여자애 원래 그 사는 데가. 어쨌든, 절대 그런 거는 전염이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청주에서 뭐 공기가 타갖고 여기로 오진 않습니다. 그 전염 절차 전혀 안 되니까. 갑자기 저 친구가 지금 그 듣더니 갑자기 뭐 지금 소름이 지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여기 그 이제 안 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오다가 아마 휩쓸려 갔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항상 등기는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뭘 하라고 공동으로 등기하라고 이게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 세상이 뭐 하도 뭐야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죽었지만 이런 걸 다 뭐라고 그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등기를 해주라는 얘기고. 왜? 자식이 있는데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네 이봉 누나라고 하면서 유언장 가져왔어. 그럼 조사해봐야 되겠지. 소송해야 되겠죠? 쉽게 주겠어요 그게. 소송하고 그러니까 그거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항상 뭐 잘 따져보고 공동을 하라는 게 절대 단독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서. 자 그 다음에 부표는 뭐예요? 부동산. 자 부동산 무슨 등기고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고. 자 그 다음에 등표는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고 표시 변경 등기다. 네. 부동산 표시 변경은 논에다가 집 쳐서 인허가 받아서 집 지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대가 됐죠? 그래 대장 고치고 부동산 표시는 소유자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왔으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도 단독을 하라는 게 단독이에요. 근데 우리가 권리 변경 있죠?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 변경등은 우리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전세금을 증액했어요. 7천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증액했으면 당연히 뭐두 사람이 뭐예요? 재계약하라는 거니까 공동이라는 게요. 채권액을 뭐예요?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액이나 채권 채고액을 뭐 증가 감소했으면 그게 공동인청이다. 이건 뭐 이건 공동인청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동인청은 몇 가지만 내우자고 이거 권리 변경하고 자 유증자 증자대란 이전 등기하고 포괄 생기는 있죠. 요 세 가지만 이래도 꼭 좀 기억해 보자 이제 공동이라고. 이 단독은 좀 다 외우시고 그다음에 가등기는 원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공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라는 이거. 보존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건 뭐 신청도 단독이고, 자,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 등기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단독이에요. 뭐하고, 신탁 등기와 보존 등기는 무조건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말소도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자, 절대 어느 하나의 땅에, 이 땅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부동산,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따르죠? 그러면 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도 있고, 사용 수익을 남한테 줬으니까, 용익물권자 있을 수 있고 뭐예요? 처분권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이 소유권 이외에 이 임차권하고 뭐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나 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땅에 권리가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있고 세 가지 권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모두 존재할 수 있고 소유권자 있을 수 있고 뭐예요? 지상권자나 누구도 저당권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요. 근데 혼동이라는 건 땅 하나에 한 사람이 물권을 두 개 이상 갖지 말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 저당권자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자도 되고 저당권자도 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물권은 뭐라고 한 사람만 갖는 거지. 하나의 땅에 한 사람이 물권을 두 개 갖지 말라는 게요. 그럼 저당권은 뭐 이게 혼동이 생긴 거니까 단독으로 뭐예요? 혼동이면 혼동 단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 지금.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자, 이게 뭐라고? 단독하고 뭐예요? 촉탁이 있고. 멸실 등이 단독이죠? 신탁 등이 단독이니까, 이게 좀 단독 신청 좀 외우는데, 특히 판결에 관련돼서 세 가지, 원래 무슨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거?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라는 게요. 근데, 공임을 분할 판결 있죠? 공임을 분할 판결은, 이 판결은 예외로 단독이 있다. 왜? 성질상. 땅을 몇 개로 나누면, 이게 땅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성질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이 성질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으면, 나눠놨죠? 그렇게 나눠지면 뭐예요? 나눠지면, 이 새로 생긴 땅은 땡이 생기죠? 왜요? 등기 안 해도 일단 소유권 원칙 측한 거야. 왜? 이제는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은 갑고, 이 땅은 뭐라고? 을 거니까, 땅을 분할하게 되면, 공임을 분할 판결 받으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 안 해도.
그러면 이제 이게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이제 보존 등기 가능하죠? 왜? 등기해야지만 남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시험 문제에 공인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있다야. 어? 공인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있다. 공인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있다. 어? 공인물 분할 판결은 보존 등기 있다. 근데 민법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한 줄이 더 많으니까. 중간에 무슨 말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분할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분할 후에 뭐예요? 분할을 하고 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뭐 분할하고 나서 그런 말을 꼭 들어가니까. 자,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있다. 자, 그 다음에 승소한 누구?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절대 패소한, 우리 시험 전에 나왔던 게 이제 패소한 등기 의무자 나오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단독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작년에도 시험에 답으로 나왔지만, 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무조건 있다야. 대의하면 있다야. 대의하면 있다인데, 안 되는 게 뭐인지, 이 패소한 의무자는 이 등기 승소한 권리자를 대신해서, 권리자가 안 하니까,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없다야, 그거. 그러니까, 대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안 되는 것,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나온 것, 딱 이거 하나뿐이 없어. 무조건 대인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야. 근데 안 되는 게 뭐라고? 패소한 문제.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등기할 수, 그러니까 공임을 분할은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승소핀 거 따질 필요가 없고, 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상 패소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 등기를 못하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대의를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 되는 건 딱 뭐라고 이거? 패소하는 문제는 대의 없다. 그거 빼는 건 다 대의는 무조건 있다. 그렇게 외우지 않게. 대의는 무조건 있다. 안 되는 건 뭐라고? 패소한 의무자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죠?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면, 자, 우리가 이 채권이니까, 총권이 채권이니까,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리니까, 소멸시효 안 걸리려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자, 이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그 90페이지에 거기 판결 얘기할 때 몇 가지, 세 가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면 이걸 좀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이제 보존 등기 아래 의무자가 소재불명됐죠? 절대 의무자가 소재불명됐으면 일단 실종신고해. 뭘 해야 된다고? 실종신고를 해요. 실종신고. 그래서 누군가 그 탤런트 이승훈과 김승훈과 누가 자기 김남준과 누가 뭐 전화 한번 한다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전화 한번 한다고 실종신고하고 막 그러죠? 아마 아마 실종신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졌어. 그럼 실종신고를 먼저 해요. 그 일정기간 한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일정기간 지나면 근데 이제 법원 가서 이제 공시체고 하는 거예요. 저 배우자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1년 동안 안 나타나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권리를 제거하는 채권 판결 받아야 돼, 채권 판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남편이 오도록, 부인이 오도록, 독수공방으로 뭐예요? 망구석 대갖고 할 수는 없지. 아, 새 출발 해야 되잖아. 그게 법적 절차가, 그렇다는 게 법적 절차가. 아, 권리를 없애야지. 새 출발 하지.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일단, 뭐가 되면, 소재불명이 돼서 없어지면, 일단 뭐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실종신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공시채고. 그 다음에 무슨 판결? 채권 판결이.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아 판결 받으면 뭐 하는 거구나. 단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했으면 권리소멸이 약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약정이라는 게. 권리소멸이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약정 보이면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면 대항전이 생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갑과 을이 뭐예요? 자, 재산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이렇게 을이 재산권 등기하면서 재산권 설정 등기하죠? 자 목적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목적이고 범위는 전부예요.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정하는데 자 이 을이란 분이 갑한테 50년을 요구해.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나이가 80인데 50년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50년을 그럼 해줄 테니까 한 발 양보하세요. 뭐라고 이 아래 뭐라고 그럼 그 선생님이 50년을 못 채우시고 돌아가시면
제가 밑에 뭐예요? 그 권리를 단독으로 말소하겠다고. 1-1번 무슨 약정? 권리 소멸에 이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그러면 이분이 사망하시더라도 병한테 자식한테 승계 안 돼, 지상권이. 상속되지 않는다. 왜? 이 약정에서 이등기를 모아 쓰였으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이 단독으로 이등기 말소했죠? 왜? 약정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돌아가셨다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뭐예요? 증명서만 내면 단독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1번 주등기 말소했죠? 이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이게 누가 말소해요? 이 직권 말소한다니까. 무조건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한다고? 직권 말소해, 직권. 응?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